안녕하세요. 루시파크 루시예요. 오늘은 여드름으로 고민하는 학생분들을 위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여드름으로 나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사춘기 지나면 여드름은 그냥 무조건 없어진다, 공부를 할 텐데 왜 자꾸 외모에 신경을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피부 트러블이 청소년기 삶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사춘기 때, 학생 때 좁쌀 여드름이 너무 심했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면서 그대로 성인 여드름으로 안고 가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피부의 문제만이 아닌 자존감이나 대인관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진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피부과에 가서 주기적으로 약도 받아 먹고 압출 관리 같은 것도 받고 하면서 치료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쉽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을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피부과에 다닌다고 해도 어쨌든 집에서 홈케어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처음으로 내 스킨케어 루틴을 짜보고 싶은 학생분들을 위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킨케어 루틴을 짜기 전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 화장품 광고들 중에 일주일만의 기적, 며칠만 따라하면 여드름 완전 극복, 이런 류의 제품 광고는 절대 믿으시면 안 됩니다. 저도 정말 심한 염증성 여드름에서 지금은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피부가 됐지만 이건 절대로 단 며칠 만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검색하면 기본적으로는 토너, 에센스, 뭐 로션이나 크림, 아니면 퍼스트 에센스, 토너, 에센스, 세럼, 에멀전, 크림 이런 식으로 안내가 돼 있는 것들도 많고, 아 나는 이거는 무조건 발라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학생분들은 이걸 다 바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괜히 돈 낭비만 하는 거예요. 그냥 학생분들은 내 피부에 잘 맞는 보습제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화장품은 대부분이 보습을 날아가지 않게 잡아줘야 되니까 오일이나 막감을 위한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제품을 많이 겹쳐 바를수록 모공을 막을 확률만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제품을 여러 가지를 덧발라야 하는 피부는 거의 건성 피부나 노화 피부 정도밖에 없어요. 여드름 피부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스킨케어 단계를 확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한 번에 하나의 문제만 해결하기. 나는 모공이 크니까 모공 앰플을 써야지. 그리고 잡티도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잡티 세럼? 이런 식으로 여드름은 아직 해결하지도 못했는데 여러 가지의 효과를 한꺼번에 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여드름이 지금 있는 상태라는 거는 모공도 커질 수 있고요, 흉터도 생길 수 있고, 그게 색소 침착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고, 이 여러 가지의 가능성이 모두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거에 대한 케어를 계속 하다 보면 여드름은 아직 뿌리 뽑지 못했는데 그냥 뭔가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애매한 상태가 아주 오래 지속이 될 거예요. 이건 저의 가장 뼈 아픈 시행착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스킨케어 루틴을 짜고서 난 오늘부터 이 스킨케어 루틴을 하겠어 하면서 하루아침에 모든 제품을 한꺼번에 바꾸는 건 추천하지 않아요. 내가 원래 사용했던 것 중에 하나 빼고 새로운 거 넣고 이렇게 하나씩 사용을 해보면서 내 피부에 자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살펴보고 적응을 시켜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드름 케어에 꼭 필요한 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각질 제거, 항염, 보습인데요. 오늘도 역시 이 세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루틴을 구성해볼게요. 첫 번째, 각질 제거. 여드름 피부인 분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각질 턴오버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결과를 봤었어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의 각질 제거는 제가 꼭 추천하는 루틴 중에 하나고, 각질 제거제 하면 때처럼 밀리는 그런 필링제나 알갱이 있는 스크럽 제품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런 물리적인 자극을 주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물리적 각질 제거제들은 피부에 스크래치만 남기고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만큼의 각질 제거 효과는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거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화학적 각질 제거제란 아하, 바하, 파하, 라하 같은 성분들을 얘기하는데요. 그 성분들 중에서도 저는 여드름 피부에는 무조건 바하 성분이 우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바하는 지용성 성분이고요. 그래서 우리 모공 속에 있는 피지에까지 작용을 할 수 있는 성분이에요. 제가 바하 성분이 들어간 제품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 스트라이
하이덱스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살리실산 성분을 최대한 넣을 수 있는 게 0.5%까지거든요. 처음 사용해보신다면 올리브영에서 초록색통 구매해서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나중에 다 적응이 됐다, 난 좀 더 큰 효과를 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그 다음에는 파란 색깔 동 써보시고, 그랬는데도 괜찮으면 이제 빨간색통 사용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바하가 굉장히 효과적인 성분이지만 입자가 작기 때문에 빠르게 침투해서 그게 자극으로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난 지금 뭘 발라도 붉어지고 따갑고 아프다 하는 분들은 바하를 쓰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 분들은 라하 성분을 쓰시면 됩니다. 라하 성분은 입자가 크기 때문에 피부에 천천히 작용을 하거든요. 내 피부 상태에 맞게 골라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습제를 딱 한 가지만 발라줄 건데요. 제가 좋아하고 요즘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에스트라 365 로션인데요. 저는 부드럽게 펴발리는 이 제형도 너무 마음에 들고, 여기에는 피부 장벽을 지켜주는 성분이 있어서 피부를 좀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 제품을 가장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내 피부에 이미 잘 맞는 보습제를 난 쓰고 있어요 하는 분들은 계속 그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되도록이면 내가 쓰는 보습제에 진정 성분이나 장벽 성분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드름에 학생분들이 꼭 써야 하는 거, 여드름 연고예요. 시중에 정말 많은 스팟 제품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저는 되도록이면 이 여드름 연고 제품만은 약국템을 쓰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각자의 여드름 유형에 따라서 잘 맞는 성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약사님이랑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피부과에 가서 연고만 처방 받아오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스스로가 내 여드름이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그냥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 중에서는 벤조이퍼 옥사이드 성분이 들어간 파티마겔이나 에크노 크림 같은 거 추천해 드리고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제품들 중에서는 클린티나 디페린겔이나 듀케이겔 같은 게 제 피부에 잘 맞았었어요. 여기서 이제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안하고 나온 다음에 첫 번째로 써야 될 거, 각질 제거 기능이 있는 패드로 먼저 피부를 한번 닦아내고, 이때 너무 문지르시면 안 돼요. 그냥 패드가 지나가는 느낌만 느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흡수될 동안 최소 한 5분 정도는 기다려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습제 한 가지를 펴바르시면 되고요. 여드름이 있는 부분에만 부분적으로 연고 찍어 발라주기, 이게 저녁에 하는 루틴이었고요. 아침에까지 각질 제거를 하면 너무 피부가 민감해질 수도 있어서 아침에는 세안 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줍니다. 그리고 나서 연고를 진짜 소량만 스팟으로 발라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충분한 양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 여드름 피부는 무조건 무기자차를 사용해야 된다, 아니다, 여드름 피부에는 유기자차가 더 좋다, 이런 논쟁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고민하는 것보다 얼마나 내가 충분한 양을 잘 바를 수 있을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쉽게 구별을 하자면 톤업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고 좀 뽀샤시 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무기자차를 쓰시는 거고, 근데 남자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하얘지는 거 싫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메이크업 하는 걸 좋아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백탁이 전혀 없는 유기자차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경험상 어떤 자외선 차단제이냐 보다 어떤 제형이냐가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고를 때는 최대한 꾸덕하거나 단단한 제형은 피하시고 클렌징을 꼼꼼히 하는데 더욱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학생분들 여드름 가린다고 메이크업 하는 분들 많잖아요. 어차피 화장을 할 사람은 그냥 톤업 효과가 있는 무기자차를 고르라고 추천해 드리고 싶고, 아예 요즘은 자외선 차단제에 커버력이 약간 들어간 제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골라서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메이크업 얘기가 잠깐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드름에 쿠션이나 파데로 화장하는 거 좋지 않다는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드름이 보이지 않게 커버하고 싶은 그 마음도 너무나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추천하고 싶은데요. 제가 좀 오래 전에 올린 영상이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도 피부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저는 그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 영상 참고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영상 끝내기 전에 몇 가지 꿀팁 빨리 알려드리면, 사춘기 때 나는 여드름은 대부분이 피지 분비량 자체가 갑자기 많아지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때 피부과에 가서 먹는 약을 잠깐 처방받아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식습관을 개선하면 여드름에 좋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중에 제가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유제품을 한번 끊어보세요.
제 경험상으로는 우유가 가장 심했고요. 그리고 치즈, 요거트 이런 것도 좋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우유에 있는 성장 호르몬이 여드름을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우유 한번 끊어보는 것도 추천해드리는 방법이고, 우리 몸 전체를 봤을 때 피부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피부는 흡수기관이 아니라 배출기관이라고들 말해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면 피부도 함께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 거거든요. 잔소리 같겠지만 물 많이 드시고요. 공부하느라 정말 바쁘겠지만 잠깐 시간 내서 땀 흘릴 수 있는 운동 주기적으로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 이것도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겠지만 수면 시간 잘 지켜주는 것도 아주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학생 때를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가장 예쁠 시절이거든요. 근데 그 시절을 저는 여드름으로 너무너무 큰 고민을 했었어서 오늘 이렇게 또 너무 얘기하다 보니 장황하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루시파크에서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 Baby, keep the light on for me, I'm coming home. No, I got you forever, wherever I go. I feel like I'm high.